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1월 4일 일요일이죠. 지금 현재 저희 농원 날씨는 흐리고 가는 비가 가끔씩 오락가락 하고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. 오늘 농원 소식을 또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. 또 비오고 나면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육이들을 또 실내로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월동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팥입니다. 팥. 마지막 가을 꽃들을 보고 있습니다. 농원 올라오는 길 옆 피고 이렇게 국화들이 꽃이 피고 달리아도 꽃이 피었습니다. 가을 꽃도 마지막 화려한 자태를 그런 감나무도 단풍이 예쁘게 들었네요. 오늘 수확한 감입니다. 이제 대봉감이 3개, 단감이 하나가 있네요. 작년에는 그래도 대봉감이 좀 있어가지고 몇 박스는 스물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정말 날씨 탓인지 감이 수확량이 아주 적습니다. 이게 오늘 수확한 감이 전부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꽃감 만드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을 수확하면서 이렇게 전쟁이라 그러지요. 수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를 쳐줬습니다. 사실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요즘은 가급적 일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.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드라이버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오늘 콩, 수확한 콩을 말려서 알맹이를 뽑아서 이제 또 수확한 콩을 겨울에 밥에 넣어서 먹으면 밥솥에 넣어서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겠죠. 오늘 이제 계란, 수거한 계란입니다. 닭이 이렇게 있는데 수탉이 한 마리, 나머지 암탉입니다. 근데 하루에 계란은 그래야 두 개씩 먹겠네요. 하여튼 오늘 농원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